뭐 먹었어? 뭐 먹었지나? 기억이 안 나, 진짜. 진짜로? 어, 나 진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아, 나 배고파. 초코우유 먹고 싶어. 초코우유? 당 떨어져, 지금. 진짜로? 잘 나오는 것 같아? 응, 잘 안 보여. 응? 저녁 뭐 먹을까? 뭐 먹고 싶어? 오늘 뭐 하다 왔어? 나 오늘 그거 몰라. 비원치 돌돌이랑 헤드랑 다 했다니까. 그거 너무 좋지 않은데? 맞아. 진짜 나 그거 진짜 좋아. 시원해 이거 바르고. 맞아 맞아. 나 하도 계속해가지고 오늘 전지 다 했어. 진짜로. 근데 그 얼굴 전지 다 해도 돼. 맞아 맞아. 그런 거 같아. 두번째 뭐였어? 두번째? 별거 안한 거 같은데? 그냥 유튜브 좀 찍고 잘했어요. 쉬고? 아니 오빠 요즘 태도 때문에 엄청 바쁘지 않아? 태도랑 본이고 또 하잖아. 봤는데 인스타에서 너무 먹고 싶어. 나 약간 국 먹고 싶어. 밥이랑 찌개. 부대찌개? 아니 부대찌개 말고 설렁탕? 어 설렁탕 괜찮다. 먹고 왔지. 어떻게 알았어? 오빠 좀 전에 말해줬잖아. 어때? 삶이? 삶이? 아 요즘 되게 내가 처음 해보는 걸 많이 하잖아. 유튜브도 찍고 뭔가 되게 새로우면서도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 정신이 없어. 건강한 괜찮아. 맞다. 건강한 이게 좋은 거. 되게 제주도 가기 좋은 날씨다. 그니까. 맞지. 난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해. 진짜로? 부산이던 제주도. 누구랑? 나 진짜 나 홀로 여행 한번 해볼까 해. 진짜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나 홀로 여행. 나 혼자 여행. 한번 해보고 싶어. 힐링 여행. 차 운전도 혼자 하고. 아직 시기가 모르겠어. 이제 가야 되지. 한번 기회도 잡고 주시오. 나보다 오빠가 더 바쁘지 않아? 그렇죠? 아니야 오빠. 뭐 난 내 이거니까. 나도 내 이거. 저기 맛있겠다. 해방 식당. 응? 저기 맛있어 보인다. 해방 식당 둘이 먹을까? 뭐야 저거? 그냥 양식. 아, 양식. 약간 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 거야. 진짜로. 솔로 지역들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? 그때 약간 여름이랑 느낌이. 머리 스타일도. 약간이지, 약간. 덮고 왔어. 잘 어울려. 근데 자꾸 집에서 준비하면서 아 그게 어제야?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. 평일 너랑 이렇게 하는 거에 연결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나올 수 있나? 그니까 그치? 너도 약간 오늘 되게 신기해. 너 와인 자주 마셔? 오늘도? 요즘 잘 안 마셔.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. 아 그렇겠다. 뭐야? 나 술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겠지. 회사. 지원이랑 나 유튜브 촬영 같이. 어 봤어. 나 너 거 잘 보고 있어. 오 맞아? 띠링띠링. 여러분 뭐. 신지한 사람 보세요. 각각 채널 주세요. 어때 유튜브 할만해?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치 쉽지 않지. 진짜 쉽지 않아. 나도 진짜 쉽지 않아. 약간 생각보다. 그러니까 생각 시작하기 전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할 게 많은 거야. 그리고 이제 맨날 나 올릴 때마다 피드백이 막 댓글로 바로 보이잖아. 맞아. 근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약간 기억에 남는 분 있었어? 아이디?
아니, 되게 많은데 되게 웃긴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. 내가 메이크업 영상 올렸었어.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남자분인가 봐. 나는 왜 남잔데도 이 영상 끝까지 보고 있지? 이런 거 있잖아. 메이크업 영상인데 너무 귀여우셨어. 아, 진짜. 나는 머헉님이라고 불렀어요. 아. 머헉님. 어떻게 하면 이제 캐나다 다시 안 가나? 다행이다. 뭐 다행이야. 졸업식 한번 하러 가야지. 졸업식 할 때는 가야지. 되게 이렇게 보이지? 여기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. 근데 오빠 많이 탄 것 같아. 여름엔 좀 더 조금 더 톤이 밝았던 것 같은데. 탔나? 약간 그래 보여? 갔다 오세요. 무슨 색이야?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빛 때문에 그런데 약간 베이지 톤. 그러네. 나 빨갛게 하고 싶었어. 빨간색으로 새빨간을 하고 싶었는데 내일 내가 촬영이 있잖아. 손톱이 너무 튀면 안 돼서. 그치 그치. 표정 표정 옆에 딱 반대 표정이 왜 지금 아니야 지금 졸리진 않고 약간 졸리고 약간 그래서 커피 마시면 아 졸려 아 그거 한 거야 지금. 그때 어떻게 했지? 아 졸려 이랬나 내가 약간 진짜 그랬지 약간. 그리고 나 그때는 진짜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. 거짓말 치지 마. 아 진짜? 그때는 진짜 싫었지. 응? 이걸 하나? 아니 실 아니야. 아, 우리 그래도 파라다이스에서 재밌게 얘기 많이 했잖아. 그치. 응. 아, 오빠 파라다이스 너무 좋았어. 신승 오빠. 얘들한테 재밌어. 운전하는 거 들어갔어. 우리 그 같이 있었던 방에서 봤던데? 응. 깜짝 놀랐어, 나 보면서. 어떤 물개처럼. 잘했다. 너 말이 좀. 잘한다. 맞아. 잘한다. 가니까 되게 그 냄새 있잖아. 나 그 향이 아주 그 기억나. 우리 맨날 거기 걸어 다닐 때. 맨날? 아 맨날 약간 거기서 이틀 동안 그래 맞아 이틀 동안 거기서 맨날이래. 거기서 이틀 동안 걸어 다닐 때 그 향이 있었잖아. 맞아 맞아. 그 특유의 파라다이스 향. 그거 맡으면 되게 향이 많이 나. 맞아 맞아. 그때랑 지금이랑 나랑 비슷한 느낌이야. 좀 달라진 것 같아. 다르지. 진짜? 뭐가? 그땐 나 엄청 싫어요. 지금은 안 싫어하는.. 아 그래? 지금은.. 내가 오빠를 싫어하는 거 같았어 그때? 아 처음엔 그랬지.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. 내가 오빠를 왜 싫어해? 오빠가 잘못한 것도 그렇지. 근데 약간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아서 최신은 그치? 아 좋을 때 갔다 왔지. 최시훈, 오진태. 아. 시훈이 형, 진태 형. 시훈이 형, 진태 형. 너무 좋은 분들이 있지. 너무 좋은 오빠들이 있지. 예쁘게 나오겠나? 어, 딱 좋다, 지금. 가게? 아, 진짜 왜 그래. 아, 근데 진짜 그. 비욘즈 진짜 좋더라, 제품. 아, 좋지. 진짜 좋더라. 그게 딱 첫 그 모델 시작이었나? 맞지? 이제 더 할 거지, 맞지? 홍보지, 여러분. 갑자기 내 홍보를.
근데 이거, 이거 어디 거야? 예쁘다. 이거 진짜 판나서 그래. 어디 거? 예쁘다. 알바케. 평화롭다 맞지? 아까, 아까는 좀 되게 진짜 멈춰 그랬는데 지금 되게 평화롭다. 그렇구나. 뭐? 뭐? 끝나고 아니야?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나 해방촌, 해방촌 둘러보고 싶었네. 진짜 잘 나온다. 이 방. 그치? 그럼 저희는 춥다. 추워지니까 저희는 이제 이만 카메라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갑자기 폼 잡아?